네, 비덴트 최근 아주 핫합니다. 네, 좀 자세히 좀 들어볼까요? 네. 네,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정말 계속 고고행진을 이어가는 맞아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 비트코인 관련주에 대해서 좀 분위기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앞서도 시장 설명해드렸을 때 주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움직여지고 있는 장세라고 그렇죠. 말씀드렸는데 이 중 하나가 바로 비트코인 관련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비덴트의 경우가 장중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네.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7,300만 원을 돌파하면서 바로 관련주들이 동시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 보였었는데 네. 주로 대표적인 관련주로는 비덴트를 포함해서 위지트라든지 에이티너, 인베스트 네. 등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덴트가 더욱더 대장주로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바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빗썸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가상화폐 어떤 그 거래소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나온 이슈를 살펴본다면 가상화폐 거래소의 업비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 두나무가 계속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네, 두나무 그 이야기들이 네, 계속 나오고 두나무. 있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두나무가 이 미국 증시 상장 추진 소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한 한 매체에서는 이 빗썸의 지분 가치가 1조 원에 달할 것이다 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었는데요. 이런 소식들이 모으고 모아지면서 아무래도 주가에도 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 그 비덴트의 경우가 작년 관계사인 빗썸 코리아라든지 빗썸 홀딩스에서 이 지분법에 대한 수익이 발생이 되면서 오히려 영업의 수익이 증가했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얘기가 관련이 되면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 주가에도 작용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지금 비덴트는 뭐 7% 너무 급등을 해서 매수 타이밍은 뭐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앞으로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전문가들은 앞으로 그 이상 지금 계속 가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네, 이런 분위기에서 이거 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 네, 네 일단은 저는 과상화폐 관련주는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단순한 테마성으로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테마성이다. 네, 네, 그렇죠. 뭔가 이 과상화폐로 인해서 뭔가 어떤 수익을 얻고 있기는 하지만은 있던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너무나 테마성으로 좀 짙어지다 보니까는 주가도 마찬가지로 장중에 급변동을 또 하는 모습을 나타내 주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물론 가상화폐 이야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변동성을 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별 종목 위주로 움직여지고 있는 이 시장 속에서는 물론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더욱더 두각을 나타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이슈들이 그동안의 주가 흐름 보시면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차익 매물에 대한 어떤 우려감도 좀 열어두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현재로서는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좀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매수해가지고 이 과상화폐 관련주에라도 한번 투자를 해보자 이렇게 적극적인 관점보다도 네. 아직까지는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고 또 과상화폐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워낙에 주가의 변동성이 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오히려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더 리스크 관리를 타이트하게 잡으면서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네. 지금의 경우 우리가 과상화폐 관련주를 끌고 가보자라는 관점이 아니라 오히려 기술적인 흐름을 이용해서 단기 트레이드만 가능하신 분들만 대응을 해보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전문가께서 보셨을 때 뭐 지금 테슬라도 비트코인으로 이제 산다고 이제 그러는 상황인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일단은 뭐 테슬라가 이제 비트코인에 이제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이거는 이미 나온 얘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네. 반영이 된 부분도 있고요. 만약에 가상화폐 관련 주가 지금보다 더 떠오르기 위해서는 또한 새로운 모멘텀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통 은행들도 이제 채택 요 화폐를 가지고 또 펀드 만들고 이러던데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물론 그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지만은 네. 현재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는 분위기로서는 너무나 뉴스에 민감하게 막 움직여지지 않나 현재는? 뭔가 새롭게 네. 어떤 가치가 또 재조명이 되고 있고 저평가가 되었다 이런 관점도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은 좀 이렇게 그 부풀려서 말한다면은 뭐 투기성이 좀 짙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현재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물론 중장기적인 면을 봤을 때 그 가상화폐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와줄 수 있겠지만은 그때마다 주가의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부터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